연봉 1억 원 아빠인데 자녀가 1억 원 가까운 학비가 드는 미국 대학원에 대학에 가겠다고 우긴다면 부모님들 어떡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 그리고 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저는요, 요즘 하루에 적으면 6, 많으면 11명까지 상담을 합니다. 정말 경무입니다. 근데 행복해요. 저를 믿고 오는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보람을 느끼면서 그리고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명 중에 7, 8명은 자녀의 대학 진학과 함께 학비 문제를 상담하고 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조기 유학이나 혹은 대학원 진학들이 많죠. 그런데 가장 이제 가슴 아픈 것은 이겁니다. 부모님의 연봉이 1억 원 내외, 뭐 1억 5천만 원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급여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대학에 가겠다, 혹은 아빠의 연봉의 거의 80, 90%에 드는 비용을 내고 대학에 가겠다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중장년 세대의 경우에는 시골에 대학을 보낼 때 논밭 팔아서 소 팔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우골 탑, 네, 소에 뼈로 쌓은 탑이다라는 어떤 비아냥, 뭐 그런 어떤 자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 부모님 세대는 그게 안 돼요. 옛날에는 자녀를 소 팔아서 논 팔아서 대학을 보내면 그 노후를 자녀들이 책임졌지요. 이른바 가족의 부양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세대는 돈 팔고 밥 팔고 아니 아파트 팔고 건물 팔아서 대학을 보내면 그 노후는 부모님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합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노후를 맡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조기 유학을 포함해서 대학 유학, 대학원까지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경우에 노후 준비 되셨어요? 또는 자녀를 그렇게 집 팔아서 건물 팔아서 땅 팔아서 보내고 나면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자식이 뭔지 집이라도 팔아서 보내지 않은 부모님들이 아직도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미 20년 전에 아이를 미국에 보냈던, 그래서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과 대학원을 보냈던 학부모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는 조금 뭐몇 발짝도 앞서서 해외 교육, 유학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제 세대 가운데 아이를 미국에 보내놓고 대학, 대학원 졸업시켰는데 길거리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자녀에게 올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에게 집 팔고 땅 팔고 건물 팔아서 다 줬다는 얘기죠. 그 자녀들 어떻습니까? 예, 미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아이들은 없더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 연봉이 1억에서 1억 5천, 뭐 2억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립대학은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립대학은 1억 1, 2천만 원이 드는데 그걸 다 부담하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수없이 말합니다. 미국 대학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가장 학비가 비싸다. 그런데 가장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Need Based Grant라고 하는 가정소득을 기반으로 부족한 대학 학비를 보조해주는 나라. 이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연소득 15만, 많으면 17, 8만 달러까지도 미국 사립대학이 국제학생에게도 부족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미국 대학이 갖고 있는 need based grant 혹은 financial aid 제도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 아빠 급여, 소득 안 따지고요. 가겠다고 우깁니다. 특히 가장 딱한 게 미술 전공하는 학생들이에요. 미술 좀 많이 듭니까? 강남의 유학원에서 포트폴리오 만들려면 4천, 3천, 4천만 원 들어요. 연봉의 절반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그 돈을 들이고 나서 또 컨설팅 비용 또 들어요. 그러면 연봉의 절반, 50% 내지 70%까지 아비 대학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지원하고 나면, 대학을 들어가 나오면 100%다 써야 돼요. 이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했냐는 거죠. 어제도 그제도 이런 학생들이 꽤 왔어요. 연봉 1억 원에 미국의 미술 전문 대학 리즈디, 파슨스, 카라트, 마이카, 스캐드, 거의 1억 듭니다. 대체 없어요. 이런 대학들은 재정 보조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재정 보조를 주는 대학, 사립대학, 사립종합대학, 사립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 가서 학비의 80, 90, 100%까지 받고 가면 중산층 아빠도 미국 대학 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오늘 다시 강조 드립니다. 근데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닌데 내가 아는 게 다처럼 말씀하시고 어느 유학원에서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국제학생한테 누가 미국 대학이 돈을 줍니까? 라는 말에 아 그렇죠. 미국 대학이 한국 국적의 학생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죠. 라고 그냥 같이 동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노후는 불행해지는 거죠. 노후는 빈곤해지는 거죠. 노후는 파산한 겁니다. 제발 들으십시오. 자, 연봉 1억 내지 2억, 뭐 2억 미만으로 갑시다. 미국 대학에서 재정보조 받으세요. 학비에 70, 80, 90%, 100%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전부 자녀의 학비로 쓰면 그 순간부터 노후는 불행해진다. 길거리에서 노숙자 된다. 좀 심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연봉 1억 원에 8천, 1억 원에 학비가 드는 학교를 가려고 하는 자녀에게 따끔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그리고 아빠가 그 자녀에게 재정보조를 줄수 있다면 보내십시오. 그러나 재정보조 제도를 모르거나 재정보조를 안 믿거나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는 학생이라면 보내지 마십시오. 그게 부모의 노후를 위해서 낫습니다. 망해도 한 사람만 망해야지 자녀도 망하고 부모도 망하면 비극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영석 교수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와서 사업자금 대달라고 하면 대주지 마라. 한 사람만 망하자. 저는 한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사는 방법, 미국 대학 재정 보조, 장학금 제도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